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솔트루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일단은 여기 120일선 라인을 좀 지켜줬죠. 얘가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으면 조금 더 빨랐을 건데, 한 달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밀려 내려갔다가 여기서 또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어찌되었던 간에 지금 여기에 저항 구간을 딱 닫고 있거든요. 돌파하고 눌림을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밀려 내려가기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도 구간을 어디로 잡았다? 37,500원 정도로 잡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고, 물론 내가 조금 더 흐름을 보니까 얘보다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욕심을 내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욕심을 낸다고 했을 때이 고점이었던 4만원 정도까지는 욕심을 내봐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가 그러면 어떻게 매매를 하는 게 맞냐? 여기서 막 올라가. 그래서 37,500원을 딱 돌파하는 순간에 여기서 2분의 1 물량을 정리를 하되, 얘가 만약에 올라가서 4만원을 터치하면 여기서 전량 다 매도를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얘가 여기를 돌파하는 것 같아서 내가 절반을 매도하고 나머지는 여기서 기다렸는데 하는 듯 하다가 못하고 다시 밀려 내려간다, 그래서 37,500원 이탈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나머지 물량도 마저 여기서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37,500원을 돌파하느냐, 저항받고 밀리느냐, 이걸 가지고 물량을 조절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는 이런 거 저거 다 귀찮다, 그럼 한 방에 매도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매도를 걸어놓고 일 보시면 됩니다. 또 압니까? 순간에 팍 칠지. 이게 37,500원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어려운 그런 여정이 될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 17%?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상한가도 너무 쉽게 쉽게 나오는 종목이고, 장대 양봉 또는 상승 추세를 탔을 때 한번 쫙 올라가는 그 힘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매도를 걸어놓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눌림이 한번더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추세를 전환을 했다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포기할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요런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요, 지난주에는요 이 정도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25% 수익을 달성을 하겠다라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이번 주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목표 수익을 딱 설정을 해서 여기에 맞게끔 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매매를 해볼 겁니다. 저희가 거의 90기를 하고 있거든요. 1년에 52주죠. 90기면은 90주예요. 그러면 거의 2년 가까이를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여전히 의심도 많고 또 이것저것 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스스로 혼자 매매하고, 예, 그러시면 됩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혼자 매매해서 저희랑 같이 25% 수익 달성을 하셔도 되죠. 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예, 혼자서 이렇게 달성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어저께 지난주에 오신 분들, 제가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거니까 늦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잘 오셨어요. 오늘 저희가 세 종목 들어갔는데 두 개는 수익 실현을 했고요. 한 종목은 지금 상한가 들어가 있죠. 이거 내일 정리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 오늘이 월요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세 종목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앞으로 4일이 남았는데, 거기서 저희가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목표로 했던 이 수익률 달성하고도 남겠죠. 놓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